안녕하세요. 6시 내다육입니다. 짠! 오늘은 입고지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곳은 저희 집에 입고지가 이제 되거나 뿌리를 내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이 살고 있는 네, 입고지 아파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입고지에 대한 이모저모를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먼저 입고지는요, 모든 다육이들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입고지가 잘 되는 아이들이 있고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좀 많이 키우고 있거나 그래도 입고지가 좀 잘 되는 아이들 위주로 저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러블리 로즈인데 거의 뭐 러블리 로즈는 100% 정도 네, 입고지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청성민과 요 아이들은 이제 홍미인이에요. 홍미인 아이들을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해놨는데 요게 지금 한 3개월 정도 네, 이제 한 3개월 정도 딱 된 애들이에요. 3개월 정도 된 애들인데 약간 조금 추운 겨울을 살짝 지내고 온 아이들이어서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되지는 않는데요. 비교를 좀 해드릴까요? 짠! 요렇게 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잎이 이 새끼 자구가 이렇게 나온 경우에요. 요 아이는 사실 이제 뿌리가 먼저 나온 경우이고요. 제가 다른 애들을 또 보여주자면 얘는 네, 하나도 뿌리가 안 나오고 요 자구가 먼저 이렇게 나왔죠. 가장 이상적인 입고지는요, 이렇게 뿌리가 먼저 나오고 자구가 먼저 나오는 게 아주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입고지를 했을 때 이렇게 뿌리가 먼저 올라오면 먼저 이렇게 물을 줘도 또 물을 또 빨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성장하고 또 건강하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구가 먼저 내려오면은 이 아이는 이제 뿌리가 내릴 때까지는 되도록이면 물을 안 주시는 게 좋고요. 이 자구는 엄마 잎에 또 수분과 영양분을 먹으면서 여기 안에서 이제 계속 자랄 수는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렇게 뿌리가 먼저 나오면 훨씬 더 이상적이에요. 그리고 이 러블리 로즈는 거의 다 이 러블리 로즈는 입고지 확률이 굉장히 네, 좋습니다. 제가 요 러블리 로즈는 2019년 9월 20일에 그러니까 요 정도 크는데 한 7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겨울을 지나면서 성장을 많이 하지는 않아가지고 요 아이는 이렇게 보면 자구가 먼저 나왔고 이제 뿌리가 이제 막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죠. 이렇게 자라면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이제 이런 아이들은 이제 물을 주면서 키우면 훨씬 더 이제 좀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입고지를 이제 하실 때 입고지 확률이 좀 좋게 하려면 한 가지 방법이요. 되도록이면 조금 싱싱한 아이들을 입고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입고지를 하시려고 이렇게 있는 아이들을 사실 입다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거의 시들어가는 이렇게 맨 밑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떼어서 입고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입고지가 될 확률이 매우 낮아집니다. 왜냐면 다육이는 하엽이 지면서 성장을 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맨 밑에 있는 이런 아이들은 하엽이 지려고 벌써 이제 이런 아이들은 하엽이 졌지요. 이렇게 밑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영양분이 없이 이제 하엽이 지려고 하는 그런 다육이 잎이기 때문에 되도록 여러분들이 진짜 입고지가 좀 잘 되고 입고지 성공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맨 밑에 있는 이런 잎보다는 좀 중간 위치에 있는 이런 좀 싱싱한 잎을 이렇게 요리조리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중간에 있는 입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톡 띄워주시면 이렇게 잎이 떨어지죠. 되도록이면 이렇게 좀 젊고 건강한 잎으로 입고지를 하셔야 훨씬 더
입꼬지 확률이 높아지고 건강하게 자구가 잘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건 오팔리나이거든요. 오팔리나. 오팔리나. 요 아이들은 큐빅 프로스티거든요. 사실 입꼬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날씨가 워낙 따뜻하다 보니까 이렇게 뿌리가 엄청 빨리 네, 생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큐빅 프로스티 굉장히 빠르게 됐고요. 요거는 이제 천우엽 변경인데 입꼬지를 해놓은 지 정말 오래된 아이인데 진짜 늦게 나오더라고요. 진짜 얘네들은 정말 오래된 아이들인데 이제 여기서 자구가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이 러블리 로즈는 뭐봄 가을에 여러분들이 입꼬지하면 보통 한달 이내에 자구들이 다 나오고요. 점점 이렇게 잎이 많아지면서 아주 잘 성장하는 아이들. 러블리 로즈 뭐 한두 개로 엄청나게 많이 네, 번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청성미인인데요. 청성미인은 제가 올해 1월 달에 네, 입고지한 아이들인데, 다 이렇게 뿌리가 먼저 다 나왔어요. 뿌리가 다 나와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1월 달, 올해 1월 달에 제가 해놓았던 아이예요. 네, 아주 건강하게. 그리고 요거 홍미는 아주 잘 되고 있고요. 여기 있는 이런 그 용월들은 제가 작년에 다 입고지로 해서 이렇게 키운 아이들이에요. 네. 입꼬지로 키웠는데 엄청 잘 자라네, 용어리. 예, 용어리 엄청나게 이제 잘 자란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이제 뭐 분갈이 하다가, 하나씩 자구가 좀 떨어지고 이러면, 네. 요런 아이들, 뭐 멘도사나 이렇게 좀 따글따글한 아이들 입장 떨어지면 그냥 한 곳에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지금 살구미임금 잎을 제가 이렇게 다 입고지 한 건데요. 살구미임금 이렇게 예쁘게 다 올라왔어요. 개체가 하나가 이렇게 완전히 만들어졌죠. 여기도 지금 살구미임금인데 뿌리가 완전히 내려지고 지금 네, 자구까지 올라왔어요. 여기도 지금 뿌리 내리고 자구까지 올라와서 잎을 제가 들려고 하니까 뿌리가 완전히 박혀 있네요. 이런 아이들은 그냥 잘 자라도록 네, 내버려 두겠습니다. 천대전송인데 와 아주 잘 나왔죠. 뿌리도 아주 건강하게 네, 잘 뿌리 내렸습니다. 이 아이들은 천대전송. 천대전송도 잎꽂이가 굉장히 잘 돼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잎꽂이가 잘 되는 아이들이 좀 종류가 있죠. 뭐 청옥이나 홍옥이나 뭐 오로라 이런 아이들 아주 잘 되고요. 러블리 로즈, 뭐 수연 이런 아이들도 다잘 되고, 대부분 다잘 됩니다. 입꼬지는 대부분 잘 돼요. 요 아이도 홍미인인지 아메치스인지 정확하게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네, 요 아이도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네 하고 뿌리까지 이렇게 네. 잘 내렸습니다. 너무 귀엽죠? 입꼬지로 키우는 그 기쁨과 좀 맛이 있잖아요. 네, 아주 예쁩니다. 아직 그 뿌리가 안 내렸는데 물을 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입꼬지를 한 아이들은 물을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그 엄마 잎이 있기 때문에 엄마 잎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먹고 살기 때문에 입꼬지한 아이들은 물을 안 주셔도 되고요. 뿌리가 이제 나기 시작해서 그 뿌리가 이제 땅에 이제 박히면 그때부터 물 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입꼬지 하실 때 땅속에다가 이 잎을 푹 박아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흙 위에다가 그냥 올려 놓으시고 여기서 이제 새롭게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흙에다가 심어 주셔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그냥 땅에다가 네, 막 깊게 심어 놓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흙에다가 안 심어 놨잖아요. 이렇게 흙 위에다가 뿌려만 주셔도 이렇게 자구도 올라오고 뿌리도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뿌리가 올라오기 시작한 아이들을 이렇게 흙에다가 이렇게 박아서 이제는 요 아이들은 이제 물을
주면 여기에서 이제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되도록 잎꽂이를 하시고 나서는 물 주지 마시고 뿌리나 자구가 올라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고요. 뿌리가 이제 나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흙 속에 심어주시고 물 주시면서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 잎보다는 되도록 좀 중간에 있는 잎장을 가지고 잎꽂이 하시는 게 훨씬 더 빨리 나오고 건강한 잎꽂이 네, 개체를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